경기 동부 연합이라는 것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네. 원래 경기 동부 연합은 네. 그 민족민주혁명당부터 그 이야기해야 됩니다. 민족민주혁명당이라고 북한이 간첩이 내려와서 김영한과 만나서 김영한을 대동 월북해서 김영한이 북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영한이 또 자기 그 책임자들을 몇 명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든 게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민족민주혁명당 안에는 세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북위원회가 있고 조직들을 말하는 겁니다. 산하예요. 그리고 영남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남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이석기입니다. 그리고 그 항상 조직은 지하에 있지만 조직에 침투하면 다른 조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왜 경기동부연합이냐면 그 당시에 지하에 있는 당이고요. 외곽에 있는 우리는 근데 투이라고 하는 투쟁조직처럼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한미전 말고요. 그 통일전선체 안에 각 지역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는 한마디로 하면 그 간첩 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의 경기남부위원회 책임자면서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그 연합 주사파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의 책임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경기동부연합이 이재명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재명을 만들어냈나요? 경기동부연합이. 경기동부연합이 만들어낸 건 이재명이 이제 그 변호사가 되고 맨 처음에 찾아간 것이 성남에 있던 주사파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남에서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석기와 그 조직을 만나는데 그 시장에 몇 번 나오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재명이 시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동부연합의 김미희가 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미희가 여러분 나중에 그 통합진보당에 해산될 때 김미희가 당시에 그 의원에 면직됐습니다. 그 김미희 말하는 거 서울대 약대 나온 친구인데요. 그 김미희가 둘이 붙다가 김미희가 후보 사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그 상당한 표차로 성남시장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김미희는 성남시의 모든 이권을 책임지 정권 인수위원장이 되어서 당시 성남시 안에 이재명이가 장악한 성남시 안에 거의 모든 조직의 경기동부연합 다시 말하면 주사파들은 전부 다 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월급 주고 주사파들 배불린 겁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줬던 게 청소 영역입니다. 성남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청소 영역을 세운 지 한 달도 안 된 회사한테 그러니까 그 경기동부위원회에서 만든 회사한테 청소 영역을 몽땅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시 아주 논았던 거죠. 그리고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물고 지나갈 것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우리한테 사업을 안 주는 거야? 저는 지금 가장 지금 우리 한국 우파들이 비겁하고 한국 우파들이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주사파들은 잡으면 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맞아. 그리고 그동안 노력한 사람들한테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또 훨씬 많은 한 사람도 국회의원 공천도 줍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노력하면 걔들은 국회의원도 되고 그리고 생계를 보장해 줍니다. 근데 우파는 지금 지자체나 정권을 잡으면 그동안 노력한 사람들 전부 그 애써 눈 감고 버리고 오히려 그동안 주변에 아부하는 아무것도 안 한 놈들한테 그 모든 자리를 줍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이 정부 뭔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2019년도에 정광호 목사님과 여기 있는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정당입니다. 걔들은 뭘 싸웠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때. 그런데 사실상 권력은 그들이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모든 권한은 그들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걔들이 잘 싸우기라 하면 되는데 이들은 주사파만 보면 도망갑니다. 싸울 줄도 모르고 더군다나 한동훈 같은 친구는 나는 저 친구는 도대체 사이코패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요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때 남의 부인의 치마 들추는 건 비겁한 행동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도 사실은 우리 광화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반성해야 됩니다. 정광호 목사님 떳떳이 만나야죠. 자, 아니 이 정권을 싸운 게 우리인데. 아니 그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 차관 임명권의 3분의 1은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이 뭡니까? 지금 이재명은 목사님 이재명은 이석기와 뭐든지 상의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정관 목사님 우선 만났어야죠.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빨리 통과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세력을 얻고 경기지사까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그때 보면 대통령을 네. 보면 당시에 충북 동지회라고 지금 간첩 조직이요. 북한에 보낸 지령문이 북한에 보낸 건의문이 있습니다. 아. 이재명을 지지해 달라고 본사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 조직에게 지시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해요. 와. 그리고 그 지시는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됩니다, 목사님. 아. 그러면은 이제 또 건너뛰고 결국은 이게 정체가 다 드러나서 쌍방울 그 북한의 대북 지원금 준 거 있죠. 예. 그게 다 이재명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이재명과 관계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북한에 한번 갔다 왔죠. 예. 갔다 와서 정말로 최고의 고위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죠. 놀아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돈도 북한으로 보냈고 그 쌍방울 통하여 그 돈뿐만 아니라 네. 제가 알기에는 지금 대장동에 지금 나타난 것만 1조입니다. 저는 그 중에 최소한 5천억 이상은 저기 그 이건 뭐 합리적 추론이 막 5천억 이상은 경기동부 이석기를 통해서 한국 주사파와 북한에 갔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또 그거 외에도 저 문재인 정부 때 예. 그 성남 비행장에서 말이야 그 제주도 귤 싣고 간다고 그렇죠. 했는데 이거는 저 신혜식 대표님도 또 잘 아실 것 같은데 귤 싣고 간다 그러는데 그 중에 절반은 달러를 싣고 갔다는 말이 있어요. 귤을 모터로 비행기로 보냅니까? 네. 비행기로 보낸다는 건 그만큼 급하고 중요한 물품이죠. 뭐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직구가 흔하니까 직구로 들어오는 물품 중에 좀 괜찮다 싶으면 비싸다 싶으면 비행기고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배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도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보낸다고 하면 판문점을 통해서 실어 나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제주도에서 귤을 보냈다.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히. 예. 자, 이동욱 교수님. 예. 그 임종석이가 예. 금방지게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예.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기 전용기를 타고 예, 그렇죠.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 말이야. 예, 예. 근데 그 전용기 비행기에 뭘 싣고 갔을까? 저는 추론 근데 달러나 그 코인 같은 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 지역이 온갖 공산당 간첩들이 맹활약하는 지역입니다. 북한도 활약하는 지역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아니 가려면 외교부 장관이 가야죠. 대통령 총리가 가든지 아니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으로 아 윤석열 대통령님 저한테도 전용 비행기 한번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 뭐냐면은 이재명이는 북한에게 포섭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섭된 정도가 아니고 이미 북한과 한 몸이 된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2012년도부터 경기동부연합에 포섭돼 있었고 북한의 도움으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가 됐고 이번에 당을 장악하는 것도 북한의 도움이 철저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임종석 후보 날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저 당이 아무런 그 혼란도 겪지 않고 수습될 수 있었을까요? 저 문재인 힘 아닙니다. 그럼 북한이란 엄청난 조직적 힘이 아니면 북한이 이재명을 돕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 내분 수습될 수 없었습니다.